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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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관 라이트 클럽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여기, 이분이 여기 왜 계시죠? 조금 걱정됩니다. 예, 예. 미디어 비평계 최욱입니다. 최욱 팬이냐, 네. 갑자기 되게 깔보시는 듯 하네요. 미디어 비평계 정세호. 네. 아, 왜 이래? 미디어 비평계 안톤 쇼죠. 괜찮네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자, 그래, 갓준이, 갓준이라고 벌써 네. 환영을 하시는 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무슨 강의에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중대에서 지금 방송제도론이라 그래가지고 아~ 방송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뭐 이런 것들 강의. 야, 네. 교수님의 그 명성은 다 아는데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제가 많이 또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아, 베일에 예. 일부러 스스로를 가리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 SNS를 안 해요. 어. 네. 그러니까 아니, 없더라고요, 진짜. 예. 네. 입으로 너무 많이 해요. 뭐 역설적으로 SNS 가르치는 사람인데 네. 안 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동안 하다가 그냥 접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굳이 거슬러 올라가면 싸이월드 시절. 싸이월드 어. 너무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마이스페이스도 나오고 제가 그때 이제 외국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페이스북을 경험을 했어요. 싸이월드의 이제 변형판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아 이제 내가 소셜 네트워크는 이제 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뒤로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게 된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종종 얘기하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제대로 하려면 프로페셔널하게 하든가 아~ 아니면은 이게 어정쩡하게 발걸쳐져 있으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자본이 투여가 된다.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만약에 공개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제가 그럴 만한 열정도 없고 좀 그래서 아, 네. 안 하는 셈입니다. 혹시 너무 그쪽에서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옛날에 해경국 계시거나 더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그 네티즌이라는 말 썼었잖아요. 인터넷 초기에 네. 뭐 지금이야 누구나 인터넷을 쓰지만 그때 제 친구 한 말이 네티즌은 직업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직업은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투여를 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아니면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네티즌으로 많이 활동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홍보 창구가 필요한 분들도 많고. 네네. 근데 그 교수님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SNS가 이쪽에 중독인 사람들의 경우는 예. 뭐 치유도 필요하고 또 뭐 이제 스스로 좀 자제하는 그런 겸양도 필요하지만은 네네. 그러나 또 이런 내가 이걸 썼다가는 나중에 뭐 뒤탈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엄숙주의 엄숙주의로 발동을 해서 엄숙주의의 포로가 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나요? 뭐 그런 건 잡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김영민 씨는 안 하면 안 병날 것 같고 잘 쓰시는 분 같아요. 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잘 쓸 생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정쩡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이유가 제가 흔히 이제 주목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 무조건 주목받는다고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주목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과 주목받았을 때 병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병날 거 모르고선 말 그대로 관종이 돼버리면 정신병적인 상태로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부터 김용민 씨는 충분히 자기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은 내가 있었어, SNS. 그 얘기 해야지. 아, 또 뭐. 월간 조선에서 나에 대한 취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트위터 올리기로. 트위터 올리기. 트위터 네. 올리기. 요즘 김용민 씨는 트위터를 수시로 올리는 일로 소일하고 있다. 하루에, 식으로. 하루에 트위터를 수시로 올리는 걸로 소일하고 있다. 아무 할 일도 없이.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관종과 관종 아닌 사람의 그 경계선은 뭐라고 보세요? 뭐 경계선은 사실은 긋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못 받았을 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심을 받아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적당한 관심 이상을 받으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근데 그게 자기를 파괴하는 상황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계속 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 손에다가 SNS 하고 있어. 내 손에다가.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네. 손 네트워크 서비스야. 아, SNS가. 예, 손 네트워크 서비스. 뽀글뽀글님이 예. 네. 방송이 이러면 안 돼. 네. 갑자기 웬 곰길이야. 네. 교수님, 그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신문방송학. 신문방송학. 큰 범주에서. 네. 구체적으로. 네, 신문방송학. 요즘은 언론정보학으로도 많이 부르고,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으로도 부르고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방송제도론 가르친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였을 때 여러분들 앞에 잘 안 보였을 때도 방송에 종종 나왔는데 대부분 다 공영방송 관련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공영방송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 제가 유학 갔다 돌아와가지고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되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토론회나 세미나도 많이 하고 무슨 방송에서 이제 그와 같은 다큐멘터리 다루고 그럴 때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격차가 커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죠. 독일서 공부하셨어요? 전 영국에서 공부했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네. 그러면 한국에 계실 때 뭐 하셨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전에. 네. 전에 이제 석사까지 하고요. 군대 네. 갔다가 이제 네. 유학 준비해서 나갔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90학번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90학번이면 이제 80년대 끝물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91년도에 굉장히 큰 예. 사건이 있었죠. 강경대 사건. 6명이나 예. 이제 분신했었던 예. 분면이었고 예, 예. 아시겠지만 뭐 박홍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죽음에 죽음의 비판에 뭐 박홍 총장도 얘기했고 사실은 김지아 씨도 예. 얘기했고 그랬는데 제가 석사 논문이 그거였어요. 91년도에 어떻게 언론이 권력을 창출하는 권력으로 탄생했나. 아이고, 그러면 조선일보 전문가 안 될 수가 없죠. 조선일보 전문가 안 될 수가 없죠. 진짜 사람 이상이 조선일보였습니다. 예. 왜냐면 네. 제가 그 91년도에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었는데 네. 안타까운 건 그때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도 버리고 이런 거죠. 예, 예, 예.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세상이 바뀔 만한 때는 아니었더라고요. 민주화를 더 진척시켜야 될 때였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이제 그런 때고 안타깝게 많은 젊은 목숨이 이제 목숨을 잃었죠. 아이고,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87년은 기억하는데 91년은 기억을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91년을 기억하고 싶었고 그게 이제 제 석사 논문이었어요. 야, 90학번 중에 이완배 기자도 네. 계신데 네. 그 이완배 기자는 그 이제 사실은 한 학번 아래에 강경대 열사에 대한 네. 어마어마한 채무감이 있고 네. 본인이 그렇게 그 삶의 어떤 방향이나 그 성찰을 할 때 강경대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강경대 열사가 91학번인데 그분이 1학년생으로서 선배들 대신해서 얻어맞아가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90학번들이 이 91학번 강경대에 갖는 채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 논문 주제를 삼으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좀 이완배 기자는 제가 최근에는 못 봤지만 네. 어렸을 땐 좀 보던. 어떤 관계? 친목 얘기를 하고 좀 그렇고 뭐 네. 지금 막 이렇게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는 아니지만 네. 주변에서 이제 비슷한 이제 뭐 이렇게 이렇다면 그 당시 데모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이런 식의 일들에 좀 같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물론 그 뒤로는 이제 3학년 이후로는 이제 자주 보지는 못했었지만 네.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 같은 학교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서울대 나오셨네. 아, 이제 하나하나 우리 정준희 교수님의 네, 정체가 탄로라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제 저희가 하나씩 베일을 벗기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정 교수님. 정 교수님도 역시 예, 91학번 강경대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계셨고 그 논문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논문의 내용이 이제 그 조선일보 사례 분석인데 네. 핵심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대를 전후로 언론이 권력화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예. 그 전까지 언론은 권력이 아니었거든요. 권력의 개였지. 그런데 왜 갑자기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을까? 근데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권력을 분석하려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거나 대통령처럼 음. 아니면 이제 경제 권력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자본이 있거나 그런데 네.
언론 권력을 권력이라고는 우리가 흔히 붙여서 부르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였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썼던 것은 이른바 전략적 선택이론이라고 하는데 언론 권력의 권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제도적인 권력은 아니지만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었어요. 실제로 그때 이제 YS 정부가 들어설 때잖아요. 네. 그리고 YS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민자당 합당 과정에서 물론 만들어졌지만 네.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YS가 후보로까지 부상할 수 있었을 때에는 91년의 국면이 저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YS를 선택했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거의 군부 세력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까지 부상하는 데는 굉장한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봤고 대신 또 뭐냐면 과격한 세력들은 또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있었고 그래서 이른바 양쪽의 전선을 설치한 거죠. 하나는 너무 되게 극단적인 군부는 배제하고 차기 권력에서 예,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새로 부상하는 민주화 세력들은 차단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이제 프레임들을 만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YS가 결국은 주저로 이제 부상하게 만드는데 네.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김영삼하고 박철원하고 그렇죠. 엄청 권력투쟁했죠. 조선일보가 김영 YS를 선택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YS를 선택하는 그런 원사들을 쓰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라인을 설치한 거죠. 예를 들면 박철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박철원 씨는 그 연장에서 보면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그렇죠. 나름의 능력이 네.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노태우라는 그림자 또는 네. 전두환이라는 그림자를 씌웠죠.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군부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YS가 그 당시 집권 세력에게 있어 선택할 만한 사람이 아니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네. 국면적으로 이런 레디컬한 다시 말하면 극단 약간은 급진적인 진보 세력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차선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저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조선일보를 보면 말이죠. 지난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국면을 보면은 황교안은 좀 멀리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오세훈을 끌어안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봤을 때는 저 태극기 친박근혜 다음은 도저히 저 잉태할 수 없는 세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계속 뭐 비슷하지 않았나요? 이명박 말기 때는 이명박이라는 좀 선을 긋고 뭐 그렇죠. 대한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조선일보라는 곳은 뭐 우파 이념 혹은 뭐 보수 세력 이것보다도 이 자생하는 네. 자기 생존이 중요한 그런 매체다 보니까. 보수 정당 세력에서 뭐 누가 지금 힘을 얻고 누가 지지율이 높고 이런 걸 떠나서 네. 큰 판을 그리고 이 빅픽처 속에서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을 다음 주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림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까 어떤 분께서 진짜 미디어 비평 방송 같다고. 진짜 같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안 되죠. 저희가 정체성을 또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네, 차가희님께서 광고 방송에 정준희 교수님이 왜 나왔냐고. 네,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린 스무디, 비타샵 그린 스무디. 그린 스무디 3월 감사 행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김용민닷컴에서 대박이 난 관계로 한때 그 포장이 바뀌었죠. 네. 포장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 포장으로 다 속진을 했어.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새 포장으로 만든 거예요. 포장지를 새로 만들었어. 네. 잘 팔려서. 김용민닷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요. 자, 이제 3월에 구입하시는 분 중에서 두 박스 이상 주문하실 경우 그린 스무디 세포를 더 증정하고 하나당 3,000원 됩니다. 네. 그 세포비는 한 10,000원 돼요. 10,000원. 예. 아니, 근데 왜 교수님 매력은 양말이라는 댓글이 그렇게 많지? 요즘 뭐 양말 보시는 양말 해가지고 뭐 무슨 사연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저희 제이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앉은 장면에서 이제 다리를 약간 이제 그 최욱씨는 약간 다리를 벌리는 초콜릿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리를 약간 꼬는 약간 건방져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양말이 약간 노출이 됩니다. 야, 다리가 꼬아집니까? 뭐 안 대단한 욕을 보셨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나? 다리가 꼬아지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시청자들이야. 그 양말을 보시는구나 지금. 자, 다리를 꼬을 수가 있습니다. 피터샵 그린 스무디와 함께 하시면은 네, 네. 다리를 꼬을 수 있는 체형으로 바꿔드립니다. 자, 다리를 꼬을 수 없는. 저희가 그 그린 스무디 세포를 또 증정하고요. 자, 요것도 드립니다. 요거 여기 뭐냐? 자, 허리. 허리를 잴 수 있는. 네. 허리를 잴 수 있는. 이거는 모자란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네. 어, 이 베코비치의 허리 둘레를 쟀을 때 남자는 90cm. 네. 여성은 85cm 이상일 경우는 비만입니다. 이거로 다 안 돌아가면은 90m가 아니고요. 네, 90m가 아니고. 아니, 자, 교수님 이런 데 나와도 대우가 네. 자, 참으세요. 네. 자, 우리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네. 저 그냥 한 번만 이것 좀 들어 주세요. 이거 썸네일 좀 따주세요. 네, 이제. 자, 한 끼 2,900원입니다. 3,000원까지는 아니고 2,900원 건강 다이어트 식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어트는 내가 모든 형태의 다이어트를 다 해봤는데, 네. 예, 답은 딱 하나예요. 먹는 걸 간과한 다이어트는 없어, 세상에. 예, 사실 이건 산 증인이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전 미디어 기자 조윤호 기자. 그렇습니다. 네. 다이어트 20kg를 빼서 20kg를. 다이어트는 식단에서 출발합니다. 그린 스무디는 다이어트와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좋은 재료는 칼로리는 낮게 영양은 풍부하게 네. 먹기 편하게 맛있게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린 스무디 한 포면은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두 포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 포는 좀 모자라서. 와. 뭐 뱃속에서 막 뭐가 끌어올라와. 너무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가지고. 네. 아니, 집어넣을 때는 안 그랬는데 두 포 먹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만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포만 드시면은 충분히 나중에 포만감이 생깁니다. 네. 그린 스무디 분말은 우주식량 가공법에 쓰이는 고가 프리미엄 가공법 동결 건조 공법으로 가공합니다. 동결 건조를 하면 효소의 97%가 생존해서 건강합니다. 왜 배우서? 네. 배우서 뭐가 문제? 댓글이 너무 웃겨. 뭐라 그래? 정준이의 극한체요. 자, 다이어트는 오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야 또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하루 한두 끼만 그린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끝! 우리 저 얘기한 대로 조윤호 두 달 만에 15kg. 예. 네. 아, 이제 반원이네. 아, 15kg가 뭐야? 20kg라고. 4452. 네, 20kg로. 네. 자, 맛있는 다이어트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com 혹은 비타샵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 드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저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딱 드셔보시면 아까 댓글에 그래. 거기 표시해가지고 괜히 왔나? 자. 제가 사실 광고를 하시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교수님, 공영방송 아닙니다. 민영방송도 아니고 사형방송입니다. 네. 사형방송 여기는. 조만간 그리스무디 광고 모델로 나오시고 강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아까 SNS 엄숙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언론학은 전통적으로 광고를 약간 악마시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언론의 내용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언론은 광고가 없이 못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광고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기존에 있는 물론 TV들이 더 광고를 막 뭐같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체에 따라서는 광고가 솔직하게 결합되는 것도 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안 한 것처럼 숨기고 이러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바꾸면 이제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타는 건가? 네, 탄 타듯이죠. 아몬드 브리지. 예. 이제 선식이 아니에요. 네. 아주 달콤하고 맛있고 색깔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선식 같아. 근데 안에 보면은 진짜 뭐 그 견과류 같은 게 다들 있어요. 현미, 보리, 그리고 대두, 쌀겨, 그리고 자일리톨. 자일리톨? 네. 산 맞는 미조화지라고. 그리고 올리고당, 그리고 완두, 콩단백, 케일, 자일리톨, 네. 사과. 와, 이게 다 들어갔네. 전준희 교수님 잘은 드십니다. 우라늄. 더 드릴까요? 아, 네. 아, 예. 두유를 넣어도 좋아요. 두유를 넣어도.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저희는 저기 교수님 되게 저기 촛불혁명 전부터 방송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촛불혁명 이후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은 네. 현대자동차 광고할 줄 알았어요. 계속 이런 건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 광고주 분한테 예의가 아니죠. 이런 거. 아니야. 그린스무디 나우스는 이제 뭐 다. 그래도 그린스무디 양반이 여기는 말이죠. 이제는 그 김용민 TV는요. 그 광고주 머리 위에 있어요. 가브리 TV 앞에 있지 않습니까? 광고주한테 양심을 팔거나 존심을 팔지 않아요. 김용민 닷컴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예. 네. 네. 팔 양심 있어요. 팔. 어때요? 여전히 맛있죠. 여전히 네. 맛있어. 맛있고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네. 씹히는 게 많으니까 포만감이 확 있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이게 한 끼야. 네. 어제 저 점심에 밥 먹으러 다니기 힘들 때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한번 드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추천하는 그렇지. 네. 어울려 드시지 마시고 따로따로 어울려 드시지 마시고 네티즌들과 소통하면서 좀 기사를 쓰셨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좋습니다. 그린 스무디 여러분 더 가벼운 나를 만드는 수단입니다. 이거 먹고 딴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살쪄. 이것도 이것만 한 끼 드시고 깔끔하게 그 끼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호랑님이 수요일 날 채우기 놀리겠다고. 왜 놀려? 아 수요일 날 녹화하세요? 예. 끝나고 이제 또 라이브 하시거든. 근데 그 채욱 씨한테 저희가 슬쩍 물어봤어요. 네. 김용민 씨 잘 아시죠? 그랬더니 뭐 잘 알죠. 뭐 네. 민이 형 말하면서 관라이프 좀 보세요. 그랬더니 안 봐요? 이래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네. 저희도 채욱 안 봐요. 채욱이 누구야? 아, 이게 최욱 씨가 아 옛날에 아주 저기 빌빌대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뭐 그냥 와서 저 코를 흘리고 있길래 와서 한번 웃겨봐라 해서 그래서 데뷔한 거예요. 예. 사실 엄마 같은 사람입니다. 최욱이가 최욱 씨의 자 그린 스무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교수님 저기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지난 6월이었죠 작년이었는데요. 그 물론 그 전에 연락을 받았고 저희 김대영 팀장님이 이제 이런 총책을 맡으면서 이제 막 이제 섭외를 하고 이제 그러실 때였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로 연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가 고사를 했죠. 왜요? 왜냐면 일단 제가 이렇게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약간은 좀 이렇게 셀럽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리고 우선 했는데 예. 김대영 팀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셀럽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김 팀장님하고 제가 인연을 맺었던 게 이제 KBS 연수원 강의였었어요. 아~ KBS 연수원에서 공영방송 관련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아마 그때 좀 이렇게 기억이 좀 남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특강을 제가 한번 또 KBS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해놓고 이제 아마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했던지 저를 섭외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뭐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다 이제 해서 시작이 하게 된 거죠. 아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었고 네, 지금 KBS 보면 지금 MBC의 PD 수첩이 있다면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있어요. 네, 저희 톡 KBS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했을 때 최고의 신상품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전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지상파 편향성 지적했을 때 쫙 풀어주시는데 네. 야 저도 뭐 이렇게 이쪽에 종사한 사람이면서도 항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이쪽 한 50 얘기해주면 다른 쪽도 50 얘기해줘야 된다. 이런 기계적 그 중립성. 그렇죠. 머릿속에 있죠. 사실은 그거는 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KBS 출연할 때도 꽤 의식 있는 PD인데도 아 공영방송 딴 거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5대5입니다. 민주당 50 비판하면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50 비판해야 되고 한나라당 50 비판하면 민주당 50 비판해야 되고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공영방송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아마 종사자들도 그런 패러다임에 상당히 받았을 거예요. 예. 예. 교수님 공정방송은 뭡니까? 공정언론은 뭐죠? 그게 이제 제가 공영방송론을 할 때 제일 어렵고 난감한 그런 지점인데요. 예. 공정하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영어로는 뭐 fairness라고 표현을 한다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고 한국적인 개념입니다. 공정하다는 게. 올바름에 대한 신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파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양적이나 뭐 질적인 균형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되게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예, 예, 예. 복합적일수록 어떠냐면 쓰기가 안 좋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객관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재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규제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공정성 규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공정성 규제의 핵심이 객관성하고 뭐 사실성, 네. 그다음에 이제 균형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심의위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방송은 공영 방송뿐만이 아니라 공정성 규제에 종속이 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방송사는. 근데 나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그 강조를 하는 그 방송 재직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솔직히 토로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진리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5대5로 남았냐. 어떻게 저쪽 5 얘기하고 이쪽 5 얘기한다고 그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했지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사실 방송에게 다 적용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서유럽에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방송이 몇 개 없었을 때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아. 방송이 하나뿐이 없거나 두 개뿐이 없는데 영향력은 엄청나게 막강해. 아, 그렇죠. 인구가 막 천만 명이 보고 이천만 명이 봐. 네.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청률 60% 70% 그렇죠. 이랬던 때 거기서 뭔가 한쪽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무리 올바른 얘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완전히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쪽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아.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적어도 방송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특히 원래는 선거 시기 때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였었어요. 예를 들어 후보자들의 발언의 시간, 그다음에 빈도 네, 이런 네.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은 내용적으로 공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시간은 판단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적어도 공동한 기회는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건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것들이 점점 내용적인 것들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방송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고 물론 보도할 수 있는 채널은 몇 개 없습니다만 예,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의 관념들은 남아있을 필요가 있지만 옛날처럼 사실은 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긴 했죠.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선거 때 보면은 처음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네. 야당 후보는 완전히 제끼고 그랬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시간 배분을 똑같이 했는데 시간 배분을 똑같이 하면 뭐하나 저기 여당 후보는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인데 야당 후보는 썰렁한 데서 그냥 맞아요 맞아요. 뭐 사람들 표정은 다 싸늘하고 2012년 대선 때 특히 그런 게 좀 2012년에도 그랬어요? 네. 97년 대선도 그랬었는데 그랬죠. 예. 네. 이게 이런 거는 정말 그 방송사가 교묘하게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치를 하는 정치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오용됐던 거죠. 예, 되게 좋은 지적을 하신 게 그래서 처음에 공정성 규제는 사실 국가가 하려고 해서 시작됐던 규제라기보다는 약자들의 논리였었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불공정하니까 말 그대로. 예. 아예 시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이 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너무나 편파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정방송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진보 세력이나 민주 세력이 현실에 있는 방송이라는 제도 안에서 아무런 자기 역할도 할 수 없었던 예. 그런 시절에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런 개념이고 예. 그래서 강제해낸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정권도 몇 번 바뀌어봤고 예. 그다음에 이게 반드시 약자의 논리이기만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예. 예. 다시 이제 고민할 때가 온 거죠. 공정성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교수님 방송의 공정성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고 또 방송법에도 공정하라 이렇게 강보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는 너무 낡아요. 낡았죠. 규제의 틀도 너무 낡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예. 그 내용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침해받는 일들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 공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규제가 제일 필요한 영역이 뭐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약자의 논리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약자는 누굴까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의 약자가 자유한국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성정당도 아니에요. 사실 네. 기성정당의 발언의 기회들이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약자, 발언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외국인, 뭐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예.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발언의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들이라든가 잘못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을 때 이건 완전히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위험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는 사회가 합의해야 되죠. 그게 예를 들면 소수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예. 저는 이제 정해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생각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소수자가 누구냐. 예를 들면 전 대표적으로 어린이. 어린이. 아동 이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영어로는 accuracy라 그러는데 정확성이라고 해요.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객관성, objectivity하고 다른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문제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오보들이 있고 네. 수많은 거짓들, 의도적 거짓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기계적 균형을 맞추면 공정한 건가요? 아니죠. 근데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아내기도 편하고 합의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보에 관대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데서 관대할 이유가 하등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평가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주관적 개념인 그런 막 편향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 명백한 사실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상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잘못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상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실 보도 같은 거를 해도 이게 당장 그 사실이라는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않을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사실이라고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을 제기해도 이게 객관성에서 결여가 돼 있다라고 해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죠. 예,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좀 어떻게? 근데 사실 그때 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편향성으로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게 확인의 의무를 충분히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장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네. 실제로 방송심이나 이런 데서 정치적인 지형에 의해서 사실 결정돼버리는 경우도 네.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지금의 김어준 씨의 TBS 방송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예, 예, 예. 사실은 약간의 이제 교정이 가능한 문제잖아요. 그건. 예.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객관성 위배라든가 이런 게 나왔는데 예. 그거는 예를 들면 정정이 가능한 문제예요. 네. 실제로 그걸 인정하고 정정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걸 굳이 규제하는 단계까지 갔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죠. 사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에 뭐 유승민 후보가 뭐 어디 신청을 안 했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죠. 예. 자,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집단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그 당사자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제대로 된 정보 개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성에 대한 판단도 매번 껌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봐야 돼요. 사실을 잘못됐을 때 교정의 노력들이 충분히 있었는가.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실제로 위배된 사실들의 누적치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방송심이라는 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는 문제들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근데 그 반복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었던 것들을 사실은 네. 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잡아버린 거죠. 어쩌다 한번 실언을 한 거 가지고 네. 규정을 위반한 거 가지고 건건이 그렇게 중징계를 내리는 게 과연 이게 진정한 어떤 그 방송 감독 당국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전 도리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방송 감독 당국이 김어준이라는 청취율 좋은 방송 한번 때려봐봐. 그러면 자신의 권능이 극대화되거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실제로 TBS가 네. 그 은연 중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 간부들이나 제작진이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모시고 너무 심각한 얘기를. 네. 어떤 분께서 지금 그 관우라이트를 본 이래로 배운 게 있는 건 처음이었다. 저희 항상 이 언론계 뒷담화 중심으로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어떡하겠습니까? 사형 방송이 이거밖에 이거라도 해야지 뭐. 저는 진짜 네. 궁금한 게 저널리즘 네. 토크쇼 제2에 대한 이 KBS 내부에 그 묘한 분위기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전달이 되나요, 교수님한테도?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얘기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은 네. 없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것들은 당연히 있고요. 예를 들면 제 앞에서 누가 뭐 이상하다고 욕하겠어요.
네. 김은주 부장이. 그거야 이제.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면 사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들려오는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무조건적인 예를 들면 비판이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포장이 일어나요. 포장이 일어나면 뭐냐면 사실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뭐 잘하고 있는 건 있는데 너무 가볍지 않아? 라든가 이런 얘기들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더 깊이 팔 수도 있는데 못 파는 거 아니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아, 이게 이제 불편한 감정을 그런 우회적으로. 그렇죠. 쟤네들이 우리 싶어서. 부들부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장 네. 곧바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돌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걔네 애꿎은 체육시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네. 아니요 그거는 선생님한테 할 얘기예요. 돌을 넘는 건 선동적 발언은 돌을 넘지 못해요. 그것도 언론학자의 지분 이렇게 네. 나오죠. 네. 저 별로 지분 없는데 네. 어쨌든 지 언론학자의 그 지분 김윤덕 김성주 저 누나 네, 네 김건정 칼럼 보셨죠? 봤죠.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거야 이제 뭐 반응들을 하는 거야 자기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첫 번째 글을 썼을 때에도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글을 써서 해놓고 스스로도 만족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아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그다음에 그 글 쓰신 분 자체가 그, 두 번 죽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제가 다 부끄러워요. 만족하니? 아, 네. 그래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거 보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을 되게 재미없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세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네. 되게 뭐랄까요? 생각보다 되게 세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정준희 교수님 참 말씀을 네. 정말 하나도 논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네, 논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 얘기하시는데 네. 최강훈 변호사도 바로 그런 스타일 네. 아닙니까? 지금은 저기 청와대로 들어가셨지만은 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의 캐릭터를 보면은 네. 청춘의 엄청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형성된 분. 이것이 또 연구의 어떤 그런 동력으로 활용된다든지 그게 강경대 사건이었습니까? 아 그렇죠. 네. 교수님 강경대 열사 사건을 어떻게 접하셨고 그게 그 청춘에 어떤 그 고민거리를 던졌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교조 세대예요. 전교조 세대. 네, 그러니까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고3 생활을 했던. 예, 김성준 나 이제 여기 이제 볼륨 키운다 이제. 네. 네. 전교조 1989년. 네. 전교조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진보 세력 안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제 세대에 있어서는 착하고 정직한 선생님들이 전교조였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저 같이 그 시기에 같이 학교 다녔잖아요. 구분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촌지 안 받고 자기 돈으로 밥 사주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자기 열정을 담아가지고 교육하고 이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든가 뭐 이게 진보다 아니다 민족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학생들을 곧바로 느끼는 문제거든요. 누가 나를 고민해주고 걱정해주는가 이런 문제였었어요. 제가 안 때리면 선생님. 그렇죠. 안 때리고 안 말로 얘기해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 계셨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되게 쉽잖아. 사실 남자애들 특히나 데려다 놓고 보면 네. 제일 쉬운 건 때리는 거죠. 네. 그럼 또 효과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애들이 때려달라고까지 얘기해요. 예를 들면 자기 잘못하면 때려주세요라고까지 얘기한 노예 접근성까지 만들지. 저는 그때 전교조 그 무슨 지침 같은 게 내려왔는데 굉장히 황당했던 게 교육청 지침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학생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교사. 아, 그렇지. 아, 안 됐다. 그게 내려와서죠. 이런 교사 수상하다고. 굉장히 전교조 교사로 의심되는 사람의 네. 어떤 식별 요령이 그런 식별 요령 네. 비슷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웃긴 게 내려왔었어요, 진짜. 제가 이제 고3 때 사실은 한참 예민한 시기에 그리고 이제 뭐 89년. 그렇죠. 나름 네. 이제 공부도 잘했던 학생이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그때는 선생님들이 잘릴 위기에 그쵸. 처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침 그때 학생이 적었습니다. 네. 근데 첫 직선제 학생이 회장이었어요. 특히 그 전까지는 간선제였는데. 네. 어느 고등학교? 제가 선덕고등학교라고요. 네. 선덕고등학교. 지금 강북에 윤덕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였었어요. 예예. 네. 예. 근데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들이 사라지는 거. 슬픈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3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이 사라지면 내 학력고사가 망가지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고.
저는 그게 너무나 많은 좌절감이 들어요. 아. 물론 이제 각자의 어떤 삶이 되게 갈라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선생님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데 아. 내가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고3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뭐 특별한 그 당시에도 고3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진보적인 학생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운동권들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때 있었어요. 실제로 교육받고 네. 이제 네. 학습하고 이랬던 친구들도 네. 있었고. 근데 저는 사실 혼자 학습했고 뭐 형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정도였었던 학생이었는데 그게 저를 한번 또 깨어나게 했던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제 사회를 공부하겠다고 작심한 사람인데 당장 내 앞에 부딪힌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많이 고민됐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고 예, 예. 대학을 가게 되면서 내가 뭐 운동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내가 행동하겠다 이제 이거가 굉장히 강했었죠. 예, 예, 예. 이 91년이라고 하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그 90년에는 사실은 89년에서 90년 사이는 이른바 이제 공안 국면이라고 이제 불렀고 맞습니다. 예. 화양범 처벌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조금만 대모하면 다 잡혀가도 네. 상당히 이제 무서운 시절이었었죠. 예, 예, 예. 근데 그걸 깬 게 91년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거리에서 살았고. 근데 91년도에 내가 외치고자 했던 것들이 다 이룰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실패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또 91년대 이제 하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됐던 거죠. 아, 정말. 그러다가 조선일보를 주목하게 된 계기. 아무래도 조선일보의 당시 신인 기사 박홍 뭐 네. 인터뷰라든지 김지아의 글도 네. 있었고요. 저는 가장 인상이 남는 게 김지아의 글은 제목이 활자가 아니었어요. 손으로 쓴 글인데 굉장히 온화하고 친화적인. 네. 그 생명을 앞세워서 생명이란 키워드를 앞세워서 그렇게 내세우는데 아, 전 거기서 조선일보의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간교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프레임을 생명 세력 대 반생명 그렇죠. 세력으로 네. 이렇게 프레임을 확 갈라버리는구나. 그때 김지아는 뭐 생명 사상 뭐 이런 거 들고 나왔지 네. 않았어요? 네. 젊은 벗들 역사에서 네. 무엇을 배우는가. 그렇지 네. 그 글씨 그 글씨 네. 난 그 글씨에서 그 글씨. 굉장히 놀랐어요. 나중에 그 이 김지아 씨에 대한 뒷얘기를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지아 씨는 우리는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기억을 하고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 머리는 글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분은 너무 큰 옷을 입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젊었을 때 너무 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대요. 김지아 씨 찾아가지고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시 하나 써내라, 뭐 그림 하나 그려내라. 아. 그렇게 해서 운동작은 마련하겠다고. 그래서 그 개인의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신이 확신하고 나갔던 것들을 계속해서 쌓지 못한 채 그 부채 안에서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아. 해도 그 이용당해야 됐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의 이제 어떤 의식을 깨서 만든다는 게 이제 생명사상이었는데 저는 예. 그 본심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몸에 불을 댕기고 죽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타 이루고 뭐 설득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창구가 왜 하필 조선일보였으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몰랐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른으로서 그건 잘못했던 일인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런 창구들을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상당히 만들어냈고 프레임 전환을 실제로 성공했고 바로 그 다음에 정원식 씨 사건이 났던 네. 거잖아요. 계란 그렇죠. 네, 계란 맞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사진도 있어요. 제가 그때 네. 옛날에 분석했는데 얼굴에 밀가루가 뒤집어 쓴 네. 그 사진이 결정적으로 모든 학생운동을 폐륜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